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신앙 세 번째로요. 절대 주권을 믿고 가까이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요셉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미워했던 과거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겉으로는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큰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다의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2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정증보 11세 기준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하시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후손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라고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은 요셉은 애굽할 때 반드시 자기 뼈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내 뼈도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주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샘곁 세 무성한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내게 복이라.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요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야구보소 사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죠. 신명의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0편 145편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죠.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할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시므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가까이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